되게 재밌었던 게 거기 한가운데 저희가 저희 레깅스를 이렇게 마네킹에 입혀가지고 딱 위에다가 이렇게 이야. 올려놨거든요. 네. 되게 뿌듯하더라고요. 사람들은 웬 레깅스가 저게 뭐지? 정확하십니다. 네. 저희 부스에 사람들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네. 제일 먼저 그거였어요. 니네 뭐야? 거기 왜 레깅스가 있는 거야? 그래. 막 이런. 딴 데는 막 드론 있고 막. 맞습니다. 기계 누가 봐도 있는데, 최첨단인데. 다 기계인데 여기 혼자 레깅스 있으면은. 마네킹하고. 이건 뭐지? 네. 뭐가 새로운 거야? 네. 이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행사 기간 동안에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. 명함 많이 받으셨겠네요. 명함도 많이 받고요. 뭐 지금도 대표적인 여러 회사들과는 어떤 협력적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중에 있고요. 살짝 좀 눈에 번쩍 뜨일 만한 네. 뭐 힌트 정도 주실 수만 있는 초성이라도 좀 재미있었던 것들은 뭐 람 이런 회사들도 있고요. 람이에서 레깅스를? 아 이제 어떻게 스포츠카니까 어떻게 입고 타면은 많이 쓸려. 예, 아 그래 뭐 마찰이 많이 제로백이 많이 빠르거든 거기가 이게 하나면 막 이렇게 쓸리지 않을까?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네. 사실 일부 맞는 것도 있습니다. 아 있어요? 그러니까 일단 스포츠카니까 특수복을 입는데요. 너무 근육들의 이 통증이 많아가지고 너무 빠르게 움직이니까 그래서 뭔가 좀 피로를 낮출 레이서드, 수 있는 레이서드를 또 재밌었던 거는 뭐 미국 농구팀 대학 농구팀 코치 뭐 학 선수 진짜.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거 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? 야 이게 그렇겠어 진짜.